마이 터로 대신에 못 써요.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꼭?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처음부터 정리해서 다시 좀 해봐요. 여기서부터 no. Okay, 그렇죠. Healthy, 그렇죠. Healthy. 아가 아니고 따라해야지. 뭐 아야 아는. 뭐라고? 뭐 아라며 아는 알게. Healthy, healthy. 얘 히읗 됐고요. 얘 에 돼서 해 됐고요. 그 뒤에 에 있으니까 헬 됐고요. TH 나왔으니까 스 하고요. Y가 E 돼서 healthy. 오케이. 다음 표현.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너의 부모님들 안 반기로 봤죠? day. 그럼 day랑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중에 뭐? are. 그래서 이 표현을 할때 어딘가에 are가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너의 부모님들은 오늘 어떠시니? 페런츠 오케이. 그래갖고 문장에 되게 잘 익혀지겠다. 그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you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너의잖아. you are. are 붙여야지. you에다가 your. 말하면 안 해. 그래 놓고 다음번에 또 몰라요. 아라고 했으면 알때 아라고 하세요.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my parents 대신에 뭐 씁니까? they를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They are tired. They are tired.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마이 페런츠도 너의 부모님 어떠냐 했는데 나의 부모님 어떻다. 마이 페런츠 아 타이어드 대신에 데이 아 타이어드 한 거고요. 타이어드의 뜻이 뭐예요? 피곤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피곤한 서로 잘 어울리고 끝에는 today가 생겼겠네요. They are tired today. 자,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앞에서 how are Okay. 그래서 they are를 how are they 했었고 they는 my parents니까 how are my parents today?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today.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he 남자 한 명이죠. 그럼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샤이 보이. SH가 쉬 소리 난다는 거 자민이 배웠어, 안 배웠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써서 대답해요? 더 샤이 보이를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를 안만 길어봤자 뭐 히로 바꿔서 대답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생겼네요. She is my cousin. Okay, 뭐라고요? She is my cousin. He is mine이 아니고 my라니까 my. Y가 my 자, me, m이 미음 됐어. Y가 I 소리 된다는 거 내가 옛날에 다 가르쳤어. 그럼 이게 my이겠냐? my이겠냐? 아이요. 오케이. 그래서 my cousin Jack은 내 사촌 Jack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겠지? 후겠지? 무슨 how야? 누구? 내 사촌 Jack. 키는 뭐에 지웠어? He는 The shy boy 대신 왔고. 그래서 my cousin J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o is the shy boy? Who is he 했던 거죠. Who is he? He is my cousin Jack. Who is the shy boy? He is my cousin Jack. 자, 그 수박은 다니 할 차례고 뭐부터 만들어요? 그 수박이 달다, 무거다. 그러면 그 수박이 달다라는 표현은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수박이 달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다. 그 수박이 달다? 더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어 내가 자민이한테. The watermelon is sweet. sweet. The watermelon is sweet. 내가 지금 너한테 파닉스 가르치고 있다, 야. The watermelon is sweet.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로 바꾸면? is the water sweet? 오케이. 얘는 어디 가버리고 없죠. 내 지금 가만 보면 자민이는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낸다라는 걸안 하고 그냥 막, 이게 글자냐, 그림이냐 이러고 있다니까. 여기까지가 water고 얘가 무슨 소리 내겠냐. 요거 매겠네. 매매매매매매매 어? 매, 을로 은 멜로 워터멜론. 워터멜론. So is the watermelon sweet? 뭐라고요? Is the water? 이거 워터잖아, 이거. 이거 워터고요. 이거 멜론이고요. 합쳐서 워터멜론, 워터멜론. 뭐라고요?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뭐 써서 대답해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오케이, 10분 됐는데 몇 문장이냐? 21번. 오케이, 8문장 했네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자민아, 넌 발음이 틀릴까봐 겁먹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안 좋은 게안 읽는 거야. 맞든 틀리든 읽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는 화목입니다. 안녕.